자,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자, 오랜만입니다. 예, 뭔가 좀 낯서네요. 한 1년 전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마인크래프트 정말 간만에 여러분들의 추천 모드로 돌아왔습니다. 아, 지금 보니까 이 모드가 뭐 황혼의 숲인가 그런 모드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야생이에요. 갑자기 1년 전에 야생을 하면서 고통받았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, 이게 뭔 모드야? 모드라고 하면 보통 뭐 특이한 게 있고 막 뭐 그런 거 아니야? 이걸로 봐서 그냥 막 똑같거든요? 자, 일단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조합법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.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. 신선해.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완전 생초보는 아니란 말이지. 한번 살아남아. 저 뭐 이게 뭐 나 뭐야? 파리가 생겼어? 제가 알기로 꿀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꿀벌 아니야? 오, 돼지. 먹거리 양식 여기 또 있네. 벌이 있다. 벌이네? 너 성공하는 거 아니지? 얘 따라가면 혹시 꿀 얻을 수 있나요? 너 쎄니? 얘 독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자식, 저게 뭐 등식사운기. 야, 칼이 없어 너한테 이기지. 어, 잠깐만. 벌이야! 벌! 헬로! 벌떼야! 아! 살려주세요! 벌이야! 진짜! 벌의 새 피하는 법? 잠수하기. 이름 뭐 쫓아오겠지? 영화에서 본 적 있거든요. 벌떼 쫓아오면 물에 들어가라고. 와, 따돌렸다. 역시 난 생존 전문가. 역시 왕년에 야생하던 가닥이 있네. 그래, 인정? 자, 일단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만들어보자. 이거를 이렇게 네 개를 쫘라라 놓으면은 이렇게 자작나무가 분리가 되고, 이거 판자가 나와요. 요거를 요렇게 깔아주면 막대기 나오고. 기억나? 그러면 요걸 요렇게 놔주면 작업대를 일단 만들어야 되거든? 다 기억나? 작업대 딱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막대기에다가 이걸 깔아주면 꽃게기! 다 기억나, 다 기억나. 나 천재인 듯?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주면 칼. 자, 지금부터는 예, 다 기억났기 때문에 미친 초파민 갈게요. 예, 다 기억났습니다. 역시 이거 자전거 한번 배우면 까먹기 힘들듯이 야생 한번 딱 엔더 드래곤까지 잡아본 사람 마인크래프트 쉬었다고 와도 다 기억한다. 인생?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자, 그리고 제가 예, 공부를 미리 해온 거 요거 예, 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. 예, 꽃도 좀 채취를 해놓을게요.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황혼의 숲이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텐데 양동이랑 양동이 두 개랑 다이아. 다이아를 일단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려면 돌도끼로 넘어 석기 시대로 넘어가야 되거든. 자, 대충 여기서 한번 파볼까? 여기서 파면 이제 돌 나오겠지? 땅 파면 돌 나오겠지? 나오나? 돌이 안 나오냐? 잠깐만, 여기서 팔지 말고 우리 효율적으로 하자. 내가 너무 막무가내로 했어. 여기 보면 돌산 있네요, 바로. 뭐 사서 생고생합니까? 돌산 가가지고 돌 캐면 되지 처음부터. 다이아는 나올 기미가 없죠?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도 약간은 포기한 상태. 예전에도 뭐 하다가 포기하기 직전에 막 나오고 그래. 뭐야? 잘못 온 것 같은데요, 님들아. 죄송합니다. 물이다. 이거는 다이아 각이다. 저 무슨 상자도 있는데? 뭐야? 인챈트까지. 횃불. 자,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무기가 없어 내가. 그나마 만들 수 있는 거 최고의 무기 돌검. 지금 보니까 꽃갱이도 미리 만들어 볼게요.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타난다? 그럼 죽을 것 같은 느낌이야. 저기 있어. 초강사 내려가도 되는 부분인가? 저기요. 떨어져. 설마 여기 겨울로 오진 못하겠지? 그래. 겨울로 오네? 하긴 거미가 겨울로 올 수 있겠지. 안돼! 살려줘! 잘하면은 근데 간섭받지 않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잘하면 이거 용암지대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오히려 꿀이득인데? 극혐이거든요? 소리? 어디서 나는 거죠? 저 위에 있네? 어우씨. 거미 진짜 싫어. 개인적으로 따라오는 거야? 아니지? 갈 길 가. 뭐야? 깜짝이야. 조금 거미가 온다. 야,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사방을 다 막았어. 다 막았어. 막았는데. 나 거미가 너무 무서운데? 그래, 땅굴 파서 가자. 일로 파서 저쪽으로 가면 될 거야. 철을 좀
캐서 철검이라도 만들면 좀 세질 텐데. 네, 조심하시고. 누가 누굴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? 어? 뭐야 이거? 진짜 던전이야? 뭐야 이거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? 던전이. 내려갔다 또 몬스터 있는 거 아니겠지? 오! 다행이다. 뭐 없다. 어? 어? 철이다 철. 여기 뭔가 다이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? 일단 이거 좀 캘게요. 무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. 중요한 건 무기야. 난 지금 너무 나약한 존재. 철 좀 캘게. 어? 설마 박쥐? 죄송한데 박쥐는 제 계획이 없었습니다만. 네 죄송합니다. 예 네, 수고요 박쥐니. 나중에 봬요. 예 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. 어 뭐야 어이 깜짝이야 이씨. 야 그거 내 살림살이야. 터뜨리지마. 조긴 터뜨려도 돼. 터져 꽝. 철이 가시고. 아이 어 갑자기 나왔다 깜짝 놀랐어. 크리퍼 모으고로 만들 거거든요. 갑바가 있어야 돼. 갑바 헬멧. 아 헬멧 이거 철로 너무 많이 필요한데? 뭐야 걷는 소리 크리퍼 소리인가? 아 얘들 왜 나오기 시작한 거지? 일로 와 철검 무시하니. 오케이 썩은 고기. 일로 와 인마 썩은 고기. 저기 또 오는데. 착용 오케이 덤벼라. 야 인마 풀세트는 아니지만 인마 투구랑 갑바면은 끝난 거 아니겠냐. 또 오냐? 얘들 왜 이렇게 친구들하고 연락됐니?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다 이렇게 갑자기. 아 나랑 보금자리 잘 잡았는데. 어 뭐야 야 눈 깔아 어 저기 엔더맨. 아유 엔더맨님 왜 저기 계세요? 엔더맨하고 솔직히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어요. 어? 저기 좋았어. 지금 용암 소리 들리거든? 오! 와! 야! 용암 따라 와야 돼! 말도 안 되게 얻어버렸네. 이거죠 저놈들. 진리야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. 아 어쨌든 간에 나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. 야 다이아 그리고 보니까 나 다섯 개나 얻었네. 역시 이 촉은 좋아요. 제가 예전에 야생했을 때도 거의 포기 직전에서 다이아 엄청 신봤거든요. 요번에 제대로 신봤네.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준 정말 압도적으로 추천해준 항온의 숲 제대로 즐기고 있고요. 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여기다 이 구멍을 파. 이 모래네? 모래는 안 될 것 같다. 약간 흙으로 갈게요. 요렇게 파준대요. 그 다음에 주변에 다 정리를 해. 옛날에 왜 우리 지옥 포탈 만들던 약간 그런 감성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. 참 모두 신박하네. 그리고 사방에다가 꽃을 심어주래. 요렇게 맞죠? 여기까지 맞나요?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래. 여기 붓고 여기다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던져주라는데? 야야야야야야야 황혼의 숲! 여러분들 황혼의 숲 지금 시작입니다. 꿀팁 좀 많이 줘. 나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 몰라!